여기 제 앞에 5만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5만원짜리 지폐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5만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오늘 이 5만원짜리 지폐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 게임은 달러 게임입니다. 무려 50년도 더 전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마틴 슈빅이 고안한 게임인데요.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 5만원짜리 지폐를 경매에 붙일 겁니다. 경매에는 두 명의 참가자가 있고요. 입찰가 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롭게 입찰을 해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경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가자들의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달러 경매에서는 낙찰받지 못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입찰한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매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과와 이과 최고 브레인들을 모아놓고 경매를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5만원짜리 지폐는 얼마의 낙찰이 될까요? 여러분도 함께 경매에 참가해보시죠. 5만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이득을 보면서 5만원을 낙찰받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최고 입찰가는 49,000원입니다. 여러분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얼마까지 입찰하시겠습니까? 만약 49,000원을 먼저 입찰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과연 입찰을 포기할까요? 낙찰받지 못하신 분은 마지막 입찰가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오케이. 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찰하실 분. 공개 입찰인가요? 공개 입찰입니다. 3,000원 하겠습니다. 3,000원 나왔습니다. 3,000원. 저 10,000원. 세게 나오는데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인지 봐야 돼. 9, 2, 8, 9, 2, 10. 10,000원 던져서 13,000원. 13,000원 나왔습니다. 저는 39,000원을 더 낼게요. 39,000원을 더 내신다고요? 그럼 49,000원. 자, 여기서 끝나나요? 49,000원 나왔습니다. 49,000원이면 내가 5만원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낙찰을 받지 못하시면은 돈은 벌금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럼 나 5만원 맞추겠습니다. 5만원 나왔습니다. 5만원. 나 이러면 손해볼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원 더해서 51,000원 할게요. 51,000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난 그냥 생돈 5만원 잃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52,000원 하면 5만원 얻으니까 2,000원만 잃는 거잖아. 그쵸. 5만원 잃는 일 나 같으면 그냥 2,000원 내겠다. 애초에 참여를 하지 말걸. 일단 했으니까 52,000원! 52,000원 나왔습니다. 52,000원! 오케이. 2만원 더하고 28,000원을 더할게요. 79,000원. 그러면은 29,000원 손해신 거고. 잠깐만, 나 얼마 손해야? 그러면 52,000원 손해잖아. 생돈이에요, 생돈. 그럼 내가 더 손해보는 거네? 그럴 거면 한 번 더 한다, 나 같으면. 질 순 없지, 차라리. 저 82,000원 하겠습니다. 82,000원? 1,000원짜리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겠군요. 9만원 할게요. 9만원? 9만원. 이 경매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시작된 경매입니다. 진작 포기할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경매 끝나면 이건 제가 가져가는 건가요? 원래 남은 돈은 가져가는 게 맞죠? 역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5만원 받아가시고 입찰하신 금액 9만원이죠? 네. 9만원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달달하네요. 네, 4만원 이득이고요. 그리고 낙찰받지 못하신 입찰 금액 82,000원 받아와서 5만원짜리를 172,000원에 팔았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후보된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경매였습니다. 둘이 따져봤을 때 제가 우위네요. 4만원을 잃고 경매를 이기셨거든요. 기쁘신가요? 4만원을 잃고? 4만원어치 기쁨인 거죠.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진작에 저희가 파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참여했으면 안 됐다. 내 돈! 모든 게 하나도 없네. 사실 이 게임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멈추지 못한 겁니다. 누구 한 명이 손해를 봐야 끝이 나는 게임인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되긴 싫은 거죠. 상대가 따가면 대가리 꼴리기 때문에 절대 못 멈춰요. 이거는 상대보다 손해보기 싫었어가지고. 첫 번째 그룹은 입찰가 49,000원에서 입찰을 멈추지 않고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 4만원, 82,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딜러는 무려 172,000원에 5만원 한 장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한편 5만원 경매를 하기 위해 또 다른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낙찰 받으면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본인 돈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이버머니예요. 우리가 충전한 거예요. 충전하실래요? 예. 우리들은 진짜 우리 돈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럼 진짜로 가겠습니다. 박히는 돈이에요, 이거 그러면. 네. 오케이. 이번 그룹은 실제 각자의 돈으로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전 그룹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5만원보다 낮은 금액에 5만원을 낙찰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몰입감 굉장한데요, 시작부터. 자, 먼저 할게요. 전 1,000원. 자, 1,000원. 1,000원 입찰 나왔습니다. 2,000원 나왔습니다. 계속 여기에다가 1,000원씩만 더 얹으면 되지 않나?
저 4만 천 원이에요 지금. 자 4만 천 원 나왔고요. 4만 2천 원. 4만 2천 원 나왔습니다. 4만. 4만 2천 원, 4만 2천 원 나왔거든요. 4만 2천 원에서 끝나나요? 4만 9천 원. 본인이 지금 최고 입찰자인데 7천 원을 왜 더한 거예요? 어차피 천 원 올라갈 거고 4만 9천 원에서 입찰할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4만 9천 원을 먼저 딱 입찰을 해버리면 확정적으로 천 원은 따니까. 나름 전략적인 선택이었네요. 각자 실제 돈으로 경매를 시작했음에도 어느새 입찰가는 4만 9천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상대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입찰을 해버린 참가자.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상대방은 정말 여기서 포기하게 될까요? 이거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만 손해예요. 진짜 돈이라고 했어요. 잠깐만. 자,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거 망했다 지금 우리 말렸다. 네. 저는 5만 원입니다. 아, 또 가나요? 자, 5만 2천 원. 지금 5만 2천 원 나왔습니다. 전 그럼 5만 3천 원. 5만 3천 원 나왔습니다. 좀 많은 돈 줄래. 그럼 6만 2천 원. 와, 이거 근데 너무 하우스만 따는 게임이다. 이거 합의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빠질 테니까 간택합시다. 그게 우리를. 손실을 여기서 예, 막죠. 우리 손실을 막죠. 낙찰을 하고 손실액 절반.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최고가 6만 2천 원에 5만 원 낙찰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쌉소네는 진짜로. 벌금 5만 3천 원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11만 5천 원을 받고 5만 원을 팔았습니다. 야 이거 없던 일로 하죠. 좋다. 아까 실제 돈으로. 이 자존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합의를 통해 손해액을 줄였지만 역시 5만 원보다 높은 금액에 5만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입찰하실 분 있습니까? 2천 원. 2천 원 나왔습니다. 5천 원 내겠습니다. 5천 원. 5천 원 나왔습니다. 5천 원 나왔고요. 7천 원. 7천 원 나왔습니다. 하지 마요. 8천 원. 아, 8천 원. 아니 자꾸 올려요. 17,000원 17,000원 나왔습니다. 응 잘하셨고요.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이게 근데 어쨌든 내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여기서 그냥 지고 내가 가져갈래. 포기하시는 건가요? 네, 저 국박한 거로서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0원 제가 받고요. 낙찰되셨습니다. 그리고 8,000원 제가 벌금으로 받아가겠습니다. 33,000원 이득을 보셨습니다. 각자 어떤 전략으로 임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우선 49,000원까지 낼 의향이 있었습니다. 8,000원을 잃으셨어요. 8,000원까지 내놓고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옆에 49,000원까지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이제 적정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서로 손해인 거잖아요. 지금도 돈 많은데 잃어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손실이 난 부분은 좋은 경험을 따치고 손절하신 거네요. 깔끔하게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봤거든요. 전혀 양보해줄 그게 안 느껴졌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이 게임에서는 패자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방금 알았어요. 만약에 승승님이 두 명 앉아 있었다면 이 돈은 전부 다 제 돈이 됐겠죠. 4만 9천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가지고 굉장히 다행입니다. 왜 계속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난 이 사람 머릿속에 들렸어요. 간다 간다. 각자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 어서 오시죠. 저 여기 앉을까요? 네, 여기 앉으시죠. 착한 편 빌런. 자,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아무도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누구보다 신중한 두 사람입니다. 각자의 판단이 정말 합리적인지 여러 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딜러에게서 싼 값에 5만 원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베팅할게요. 이제 쫄보니까 천 원 베팅하셨습니다. 2천 원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둘 싸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매는 그렇죠. 둘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건 딜러와의 싸움이에요. 경매에서 참가자 전원이 한맘 한뜻이면 가장 비싼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죠. 그치 그치. 만약에 제가 2,000원 하고 여기서 그냥 5만원 제가 가져가고 남은 돈 반띵해서 그냥 저희들이 갖고 가는 게 제일. 그럼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해볼까요? 근데 저도 제가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저를 믿으시는 게 어때요? 왜요? 그냥요. 이유는 없죠. 지금 판돈 여기서 이제 더 올리면 딜러분한테 계속 들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근데 그건 확실한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속고 뒤통수 맞고 다 이룰 수 있어요. 의문점이 드는데 결국에 8만 원에 이 돈을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7만 9천 원까지 입찰을 했다 치면은 제 수중에는 1,000원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이게 5만 원이라 보면은 손해 같은데 게임의 승리와 물건이라고 치면은 결국엔 무조건 8만 원까지 가게 된다? 응. 그러면 8만 원을 누가 먼저 내냐 싸움이 되는 거네. 진짜 이상적인 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두는 거지. 그치. 잃는 돈 최소하고 그냥 가져가서 2만 5천 원.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3,000원 낼 테니까 제가 5만 원 가져갈게요. 그리고 2만 원 드릴게요. 아니 협의를 할 거면 똑같이 등분을 해야지 왜 이거를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신뢰의 비용을 오히려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우님을 믿을 테니까 그 신뢰의 비용으로 2,000원 더 주신다고 하면 2만 7,000원, 2만 3,000원으로 나눠야죠 5만 원. 저는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여기 판에 일단 제가 2,000원을 내므로써 지금 주도권은 저한테 왔다. 여기서 이제 2,000원 더 내시는 순간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레이스 시작이고 3만원 얹고 5만원 얹고 해서 그냥 파멸전 그냥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손해보고 그냥 자 3,000원 나왔고요.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협상을 하자는 그냥 이걸 이게 주도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3,000원 내셔으로써 주도권을 가져가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주도권이 아니에요. 나쁜 갈키님의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저 이제 말은 2만 3만 했는데 25,000원 25,000원의 의향도 있는 거죠. 제가 먹은 두 사람은 성급히 입찰하지 않고 각자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조건 8만원까지 가게 된다. 논리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동시에 서로를 맹신하지 않고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더 이상 입찰가를 올리지 않고 경매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25,000원 25,000원 의향이 진짜로 있으세요? 아 그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할 테니까 보증금을 주세요. 제가 보증금을 만 원만 받고 여기서 접을게요. 근데 천 원을 받더라도 X의 차이는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게임을 그냥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 그 돈을 내가 그냥 베팅에 다 걸어버리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각자의 총 자산의 차이가 생기면 같은 값에 입찰하더라도 한쪽은 여윳돈이 남고 추가 입찰을 통해 무조건 물품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나누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보증금을 넘겨받은 뒤 게임의 승리만을 위해 보증금을 합쳐서 기본 자산 이상의 높은 입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지만 상대방을 입찰 경쟁에서 탈락시키고 확실하게 게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며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전체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논리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뒤 서로가 배신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뭔가 저는 최상의 합리적인 선택이 없을까? 이 신뢰를 보증할 수 있으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갈퀴님을 보증인으로 쓰면? 근데 그 보증인은 어떻게 믿나? 그 보증인을 보증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저도 합리적인 중개 조건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갈퀴님은 5,000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45,000원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갈퀴님의 손해를 조금 줄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보증금 얼마까지 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45,000원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래도 5만원 놓고 시작을 했는데 3만원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보증을 안 하면은 두 분이 어차피 다시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테이블에서 물러나요. 저한테 2만원을 보증금을 주시고 이 상태에서 스탑을 외치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하려고 하면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6탄정 가는 건데 그 정도로 추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만 원을 드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상관없는 거지. 그치. 맞죠? 네, 룰에서 벗어난 건 없습니다. 제가 낙찰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서 아무도 입찰 안 하면 그냥 낙찰을 받는 거죠. 제가 입찰 포기 선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끝난 거 같은데? 2만 원 주시고 입찰 더 없습니까? 입찰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3,000원에 5만원을 낙찰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벌금 2,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5,000원만 더 주시면 제일 합리적인데 이게? 그렇지. 1,000원 정도 제가 더 가져가긴 했는데 3,000원을 내고 입찰 받으신 거고 전 2,000원 아! 500팁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8만원에서 시작하셨는데 얼마를 가지고 계시죠? 102,000원. 그럼 제가 103,000원이겠네요.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네. 네. 저희는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해도 상관없다. 알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냈다 정도. 그쵸. 저는 굉장히 불만족합니다. 보증금이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보증금 챙기셨으면 서로 만족했을 텐데. 갈퀴님이 욕심 너무 많이 부렸다. 저희 이간질 시키는 게 살짝 보였거든요. 네. 와, 개손했네. 5만? 훌륭합니다.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짝 돌려서 까시는 거. 그니까. 볼일 다 보셨으면 나가시고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5만원짜리를 17만 2천원에 팔았습니다. 11만 5천원을 받고 5만원을 팔았습니다. 15만원을 받고 5만원을 팔았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통념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였죠. 왜냐하면 계속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매에 참가하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금액을 입찰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계속 잃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했을 때 결정과 투자를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거나 잘못된 결과가 뻔히 보이더라도 말이죠. 이런 심리를 몰입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장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과거의 내 선택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제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고요. 아마 다들 직접 경험해 보거나 주위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이 달러 경매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발을 들이지 않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딜레마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킥바! 이건 가져간 거죠?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 게임머니 저기 이 짓을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보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갈 때 이러고 갔겠지. 감사합니다. 네.